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와 파이어베이스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오상현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리액트 네이티브와 연결하여 구현해보고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 CRUD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실습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액트 네이티브가 처음이시라면 공식문서 혹은 구글링을 통하여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초적인 이해를 쌓으신 후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습하기에 앞서 파이어베이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가 DB와 클라우드로 보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베이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직접 받아 DB와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려운 백엔드 작업이 필요로 하지 않아 간단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하거나 MVP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통하여 리액트 네이티브와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강의의 필요함에 있어 일부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 기능들은 파이어베이스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연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굳이 이러한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프로젝트 혹은 GitLab에 올라와 있는 이 코드를 보고 따라서 실습하면 더욱더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구글에 파이어베이스를 검색한 뒤 들어오시면은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로그인을 한후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저는 My App 라고 적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 다음은 파이어베이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활성화해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 후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을 누르고 보시면 iOS와 안드로이드 버튼이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오늘 실습은 안드로이드를 실습해 볼 것입니다. iOS 또한 안드로이드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실습을 하고 나서 혼자서 iOS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앱을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드로이드 패키지 이름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현재 만들어져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 폴더로 가시면 build.gradle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나의 앱을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 아래 SHA-1은 선택사항입니다. 적는 것이 좋지만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앱 등록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 서비스 JSON 다운로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이 파일은 보시면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 파일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일을 그대로 안드로이드 앱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면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는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복사해둔 이 화면을 보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해야 되는 SDK는 안드로이드 빌드 그래들에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빌드 그래들.
여기에서 dependency에 클래스 패스를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dependency를 찾아서 클래스 패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 앱 build.gradle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build.gradle 보시면 맨 위에 apply plugin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안드로이드 디폴트 컨피그라고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디폴트 컨피그 여기에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맨 아래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다시 디펜던시를 찾아서 떠나서 디펜던시가 내려가다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옆으로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여기 디펜던시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implement 맨 아래에다가 추가해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음을 눌러주시고 콘솔로 이동을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npm 인스톨을 통하여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터미널에 위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각각 무엇이냐면 firebase.a는 앱은 이거는 파이어베이스와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어어스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스토어는 저희가 이따가 할 데이터에 접근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인스톨이 끝나고 난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 콘솔로 이동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뒤 저희는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가 연동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원가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이 필드에서 Authentication에 들어가시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메일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app.js로 와서 로그인 화면을 구현할 것인데요. 그 전에 라이브러리에서 auth.j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파일은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이 담겨 있는 함수인데요. 보시면 sign in, 로그인 함수입니다. 이거는 sign up이고 회원가입 함수입니다. 아래는 다른 뭐 logout 함수랑 subscribe us 함수인데 이두개 함수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brary 파일의 폴더에 auth.js를 만들어 준후 다시 메인 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구성은 제가 강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사인업 함수를 활용하여 회원가입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에러가 날수 있으므로 try catch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t user 오브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auth.js 파일을 보면은 signup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프로젝트 오브젝트 값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놓고 array signup하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로그인이 잘 됐을 경우에는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성공. 캐치에는 에러를 잡아서 회원가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뒤, 앱을 한 번만 재실행시킨 후, 이메일 회원가입에 제 이메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6자리 이상으로 123123을 적어주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인업을 눌러보시면, 회원가입이 성공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로 돌아와, 요 유저스, 어센티케이션의 유저스를 보면, 제가 로그인 성공이 된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하고 난 뒤에 로그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었으면 로그인 성공도 봐야 되기 때문에 auth.js에 사인인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ry의 캐치문을 통하여 에러를 찾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const 유저로 하고 await 이번엔 사인인 함수를 사용하여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성공했을 경우엔 성공했다는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성공. 그 아래에다가는 로그인 실패를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뒤 앱을 한 번만 더 재실행시켜보고 로그인 예시 여기에다가 제 회원가입 때 적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역시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성공이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저희가 구현해 보았는데요. 무척이나 간단한 코드들로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로그인을 바탕으로 데이터 CRU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로 돌아와 빌드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위치는 그냥 서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오래 걸리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 파이어베이스는 문서 중심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다른 SQL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테이블이나 행이 없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컬렉션으로 정리되는 문서의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이는 큰 컬렉션에서 문서라는 각각의 값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아까 라이브러리 파일에 us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위와 같이 코드를 쳐주겠습니다. 위와 같은 코드는 아까 회원가입을 할 때 저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authentication에 저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회원의 정보, 비밀번호가 아니라 회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파이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에 접속을 하여 컬렉션에 users라고 만듭니다. 저는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users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 컬렉션을 만드는 순간 바로 컬렉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펑션입니다. createUser라는 펑션은 id, displayName, photoURL을 받아 유저 컬렉션에 접속하여 아까 말했듯이 문서를 만듭니다. 문서는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id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set을 활용하여 id, displayName, 프로필 사진 URL을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C인, CRUD의 C인 create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한번 데이터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app.js로 돌아오고, 아까 authentication에서 저희가 로그, 회원 가입한 아이디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었고요. 회원 가입 부분에다가 저희가 create user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할때 display name까지 주면은 저희가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way create user를 하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로 id 값을 줘야 한다고 했죠. id 값은 고유의 값이므로 줘야 하는데 이 고유 값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미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값이 어디냐? 이 유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user.ui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splay name은 화면에서 적을 것이라서 그대로 적고요. photo URL은 오늘은 예시이기 때문에 덜 값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앱을 재생시키고 아까 그대로 123123으로 하고 display 닉네임을 우상현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업을 누르겠습니다. 일단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떴고요. 다시 authentication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제 아이디가 다시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UID도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유저라는 컬렉션 안에 있는 제 고유의 문서 값에 필드라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저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데이터 CRUD 중 C를 했기 때문에 R인 리드를 해보겠습니다. 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그인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안 적고 로그인할 때이 콘솔 창에다가 이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사인인을 통하여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서 유저 JS에 있는 요거 그대로를 가져오겠습니다. 컬렉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오고 콘솔 로그 유저 컬렉션에 있는 문서인데 이 문서의 값은 유저에 있는 UID 값이며 이것을 아까는 set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지만 이번에 get 함수를 불러와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 로그인 성공이라고 뜨고요. 제 이름과 아이디, 고유 아이디 값과 포토 URL이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잘 읽어오는 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업데이트에 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 회원 로그인 구현 코드 아래에다가 현재는 현재 로그인 저장되어 있는 닉네임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set을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그 display name을 가져오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await을 하고요. await user collection dot user uid 하고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활용합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할 필드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display name을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콘솔 로그를 다시 한번 똑같이 해봤을 때 닉네임이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현재는 닉네임이 display name이 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앱을 한 번만 다시 실행시키고 로그인을 할때 display name을 한번 AAA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성공이 나오고 화면을 보시면 우였다가 AAA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로 보면은 AAA로 즉시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업데이트유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삭제 부분입니다. 데이터 삭제 또한 에러가 날수 있으므로 트라이를 먼저
트라이문을 사용하고 캐치로 에러를 받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트라이에는 역시 const 요절 away. 이번에는 사인인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저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사인인 함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const user collection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 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복사해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나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선 이제 await user collection 생긴 것은 위에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닥 하고요. 요절에 있는 UID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delete 이렇게 하면은 바로 delete가 됩니다. 이것 또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삭제 성공. 데이터 삭제 실패. 이렇게 하고 앱을 들어가서 이거는 참 제가 쓰는 것이 안 보이는데요. 제 이메일을 적고 이렇게 삭제 예시에다가 제 이메일을 적고 패스워드 123123을 적고 딜리트를 누르면 요 뒤에 있는 요 컬렉션이 삭제될 것입니다. 요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될 것입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데이터 삭제 성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시간으로 유저 컬렉션에 있는 제 아이디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원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는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툴이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것이 컬렉션을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아직 회원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회원 탈퇴까지 해보겠습니다. 현재 버킷이 저 컬렉션이 삭제된 것이므로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 아래다가 회원 탈퇴까지 해보겠습니다. const user 여기다가 역시 sign in 이메일 패스워드라고 적고요. 이번에는 컬렉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이 유저의 delete를 통해서 바로 회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에러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이 에러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한 뒤 앱을 한 번만 재실행시키고 이메일에다가 저희가 가입한 이메일 비밀번호 치고 딜리트를 누르면 아무 문구가 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삭제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uthentication에 들어와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회원이 삭제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듯 파이어베이스는 회원 가입, 로그인을 무척이나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다른 SQL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컬렉션으로 시작하여 컬렉션으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 몇십 줄도 안 되고 몇 줄만 추가했을 경우 이러한 회원 가입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여 나만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런 간단한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 및 데이터 CRUD를 활용하여 자신의 간단한 프로젝트 혹은 MVP 모델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